우리 공간 혁신의 오늘의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시설의 혁신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선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혁신의 방향과 또 그것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미래 교육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혁신은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불구하고 지배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교실이 우리의 어떤 교육 현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있고 학생들이 일방향으로 그 교사를 쳐다보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거의 직선과 네모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 운동장, 교실, 칠판, 책상 모두가 네모났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고 자체가 정형화되고 규격화되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와서 바꾸면서 침뱉고 욕하고 유리창 깨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서 좋아졌던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면서 보니까 이런 슬로건들을 눈에 뜨는데 그런 색깔과 함께 슬로건 삭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 바꿔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학교 선생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재린 교수님께서 소통 중심의 행복한 학교, 미래 교육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재린입니다. 좀 앉아서 하려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좀 서서도 좀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링스타벡 스쿨이라는 학교인데요. 그냥 교육과정은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6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교 전 학교 단위로 다 전면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들이 필요한데요. 학교 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우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토대 기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 사례들을 잘 저희가 또 보고 수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서부터 예산 지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